저는 이제 그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 장치가 저는 그 노트북 조작기다, 노트북 조작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3번 말씀드린, 슬라이드에 딱 적어 놓으셨네요. 노트북 3번입니다. 조작기. 그이 노트북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름하고 있는 노트북 조작기다. 실제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에 직접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어서 결국 뜯어본 결과, 제가 열심히 주창을 했지만 노트북 조작기다라는 사실을 주창을 했는데, 결국 확인이 된 겁니다. 노트북 조작기다. 그럼 상당히 비록, 중요한 이번에 그 점검을 입수한 거네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가설로 노트북 조작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이제 실물을 뜯어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노트북의 이미지가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 조작기가 가설이 아니고 그냥 그게 일종의 사실화된 거네요. 팩트고 사실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중앙선관위와 이 업체 간에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이 생기고 에러가 많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결국 노트북으로 직접 연결해서 노트북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난게 아마 2014년 이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투표지 분류기를 보니까 그 안에 뭐 차츰 설명을 하겠지만 USB 허브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이 인터뷰의 큰 구성이죠. 1번, 2번, 3번, 4번을 나눈 게. 4번 이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그 노트북 그 분류기, 그러니까 노트북 조작기라고 말하는 제가 그것을 분해를 했을 때한 중요하게, 물론 조그마한 보드도 있었지만, 4개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메인보드, 이미지 보드, 그 다음 모터 드라이브 보드,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라고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3개가 있었어요. 같은 종류의 장치가, 보통 보면 캐비넛, 투표지를 100장씩, 저장하는 캐비넛이 있는 그쪽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있었는데, 이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동일한 것이 3개가 있었다. 모듈이, 길게, 그것이 이어져서 길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4번인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를 이렇게 다른 색깔로 처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를 이것을 붙였던 것은 결국은 이그 한털이라는 시스템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순수하게 칩 단위로 이렇게 장치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노트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 그래서 결국 어디에 연결하느냐? 노트북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걸 4번이 중요한 거네요.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렇게 스캐너를 그냥 노트북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 아주 값싼 방식으로 해서 결국 윈도우 10이죠. 운영체제에서 뭔가 처리가 되게끔 해버리니까 운영체제 안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조작 노트북이 돼버린 거죠. 조작 노트북 조작기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노트북 조작기의 실마리는 4번인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5번 그림이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대충 한 이렇게 이미지거든요. 예. 이 왼쪽부터 메인보드고요. 가운데가 이미지 보드,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 또 모터 드라이브 보드, 또 모터 보드 드라이브 보드입니다. 세 개. 같은 겁니다. 세 개가 줄줄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1.5m 정도 폭의 기계 장치가 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게 직사각형으로. 한 3, 40kg는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아주 무거워서 혼자 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선감에서 촬영한 그런 선극계표 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개체하는 과정에 있던 긴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가죠. 그때도 보여줬던 게 메인보드만 달랑 보여주고, 이미지 보드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보드 이런 보드들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하나 메인보드, 이미지보드, 모터 드라이브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캔의 USB 커넥트 보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 거죠? 예. 예. 지금 일단 메인보드부터 보시면요. 메인보드부터 보겠습니다. 예, 메인보드는 이제 메인 보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림을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요게 메인보드죠. 예.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 거세 개와 노란 걸 하나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예.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부품들입니다. 중요한 부품들이고, 노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USB, 허브 칩이거든요. USB 2.0 허브 컨트롤러입니다. 이 허브가 사실은 보드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는 고의적으로 뭔가 노트북에 별도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허브를 별도로 두기에는 뭔가 이렇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두거나 만약에 뜯었더니 만약에 공유기가 있다 이러면 민망하니까 보드 안에 그냥 포함시킨 거죠. 예, 포함시켜서 허브를 별도 장치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넣지 않고 마치 하나의 기계인 것처럼 이렇게 허브를 안에 구성했을 뿐이다. 그래서 뭐 별도로 허브를 구매해서 저기다가 넣어놓은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메인 CPU거든요. 그 M32C라고 하는 이렇게 V자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M32C V. 예, 이게 지금 MCU라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거든요. 예, 이게 기계 작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프로그램, 주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주 프로그램 할수 있는 메인 그 CPU가 있는 것을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메인보드인데 이것은 2018년 버전, 그러니까 구리 선관이나 지금 그 중앙 선관위가 지원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칩입니다. 근데 이 성능이 떨어지는 칩인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마스터로는 노트북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슬레이브, 종놈처럼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능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럼 2018년도에는, 이렇게 그 ARM, ST에서 쓰는 ARM 칩으로 바뀌었냐? 그것은 이그 칩이 단종이 됐습니다. M32C라고 하는 칩 자체가 단종이 되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마 병역이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얘가 이제 그 10번인가요? 르네사스 예, 10번입니다. 예.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품명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M30845FWGP인데요. 이 칩은 시장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제조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단됐습니다. 2005년도에 생산 시작했던 그 제품이고요. 그래서 2010년에 우리 중앙선관위 한터리 시스템에서 장착을 했던 거고, 지금 2018년에는 이미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버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여기에 FPGA가 또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이 FPGA거든요. 가운데 있는 큰 사이클론이라고 되어 거. 있는 예. 예. 이 예. 사이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이 밑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알테라라고 하는 인텔 자회사입니다. 인텔 자회사가 알테라. 만든 그 칩인데 EP1-1C 20F400C8N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현재 구매하려고 눌러보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도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돈을 주면 재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 칩도 마찬가지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해서 FPGA입니다. 근데 FPGA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빠른 고속의 I/O로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연산과 같은 아주 빠른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래머블이다. 이런 칩들이 지금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2018년도 모델에 보면 자일링스 FPGA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두 개가
성능이 이번에는 FPGA가 두 개가 있는데 합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짜리 두 개를 합쳐서 300짜리를 붙여놓은 거죠, 실제로는. 2018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두 가지 칩도 단종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 중앙선관위가 사용하는 그런 분류기 노트북은 결국은 사양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네요. 단종이 예. 되면서. 그래서 칩 자체는 뭐 보통은 이런 그 아주 칩들은 오래 그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밴드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장시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판매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부품을 미리 사거든요.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사서 재고를 축적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한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구매자가 중앙선관위 외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그 계획에 따르면 뭐 그렇게 만대까지도 갈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해서 칩이 단종돼 버리면 결국은 리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한 13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13번 얘가 지금 얘도 자일링스 FPGA인데 2018년도 모델에 보신 그 칩, 그 칩에 그 칩보다 낮은 버전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단종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FPGA이고요. 밑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11, 4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제품 번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 그 FPGA라고 하는 거고 자일링스에서 제조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2018년도 모델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2014년 모델과 2018년 모델이 사실은 같다. 성능은 예. 같은데 그냥 단종되면서 칩들이 세 가지가 단종되면서 그냥 예. 조금만 그냥 바꾼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별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그 종이 걸림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에러가 계속 리포팅 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마 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 장치에 약간씩 있었을지 모르지만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까지 미디어헤이님이 세 가지 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8번 슬라이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다 단종되면서 2018년에는 새로운 기종을 선택하는데 뭐 거의 성능은 다 같다는 것이 미디어헤이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요세 가지의 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15번 정도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노란과 이게 빨간 게 있네요. 굉장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각 USB 커넥터가 보이시죠? 예, 사각 커넥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노란 그 제가 저 점선을 그어 놨는데, 예. 이 제품의 그 번호를 갖다 따라가 보면 720114거든요. 예. 이 제품 번호 NEC 720114. 이것을 따라가 보면, 얘가 USB 2.0 허브 컨트롤러입니다.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까 노란 게 이게 허브 컨트롤러란 이야기죠. 예예 예. NEC. 허브고 예 실제로 이 허브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브거든요. 그대로 USB 허브 뭐 5포트짜리 아니면 뭐 8포트짜리 4포트짜리. 사면 시중에서 사면 하나 꼽으면 구멍이 4개 더 늘어나는 그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보드에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예. 엄청난 그런 좀 의심스러운 점이네요. 이게. 예, 원래는 왼쪽에 있는 빨간 것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빨간 거. 이게 뭐냐면, 이 제품도 그 NET 칩 해서 NET1, NET2227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제품도 찾아가 보면, USB 2.0 그 버스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버스 컨트롤러. 이건 허브가 아니고요. 그래서 버스 컨트롤러가 뭔 뜻이냐면, 이 메인보드,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분류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를 노트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USB 2.0 포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칩이거든요. 이 칩만 있으면 사실은 노트북하고 통신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칩을 더 섞어서 바로 그 앞단에다가 붙여가지고, USB를 하나만 꼽는 게 아니라, 네 개. 무려 4개를 네 꽂을 개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요놈이 문제네, 요놈이. 예, 노란 부분이 노란 굉장히 요놈이 문제입니다. 문제네요. 예.
그리고 이네 개, 이네 개인데 두 개는 찾았는데 아직 두 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몇 번에 나, 저, 몇번 슬라이드 예. 나옵니까? 17번입니까? 지금 그게 한 뒷장에 나오고요. 지금 뭐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저도 예. 확인이 안 돼서, 예. 지금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 16번 그 보시면, 16번 보시면 이게 그이 NEC 720114 칩에 그 다큐멘트 문서거든요. PDF 문서거든요. 예. 매뉴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허브 USB 컨트롤. 2.0 허브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정확하게 이 제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USB 2.0 아주 고성능의 그러니까 2.0이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인베디드 장치는 보통 1.1 정도 수준에서 그냥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2.0을 그때 2010년도에 2.0을 썼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2.0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 결국은 이미지를 노트북으로 이 기계 장치하고 아무 관계없이 연결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런 고성능 그때 당시에 고성능이었죠. 칩을 갖다 붙여놨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7쪽을 가보면요. 이게 NET2271입니다. 2271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살펴보면 USB 인터페이스 IC입니다. 로컬 버스 투 하이 스피드 USB 2.0 컨트롤러. 자, 이것은 그냥 장치에 흔히 붙을 수 있는 칩인데 앞에 그 허브 컨트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6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허브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노란색 이게 붙어 있는 그래서 한그 참가하신 현실 왜곡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저 허브로 여러 연결을 도모했다는 거군요. 이 말씀 맞는 거죠? 예. 지금 안에서 예. 그 장치 안에서 무려 4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예. 뭔가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배선을 전부 추적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장비가 없고 그렇게 그 탐색할 만한 루페라고 돼그 거울 돋보기입니다. 큰 돋보기 이런 돋보기들이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만 확인했는데 배선을 전부 따라서 회로도를 아마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꼬마 도련님 일이,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그렇게 이제 네.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쭉 이야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짱 하고 결론을 하고 그 결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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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을 해 나가는 거니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우리 시민들이 그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이. 이렇게 그6.25 동란을 이렇게 겪은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막, 그 피난 가야 되는지 바로 결정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방송한 지뭐한 30분도 채안된것 같은데 바로 결론을 내려달라 아니 꼬마 이렇게 재밌게 꼬마 말씀하시는데 도련님이 헐 죄송합니다. 좀 빙빙 도는 느낌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아주 쉽게 이번 인터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쫓아가서 딱 보면 나중에 아 이거구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조금만 예 조금만 이제 우리가 아무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번입니다. 예그 다음엔 스캐너죠. 예, 스캐너입니다. 예, 그이 다음에. 스캐너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경악을 좀 하는데요. 예. 선관위는 이걸 이미지 센서라고 그랬습니다. 스캐너가 아닌 이미지 센서다. 예. 이미지 센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20번 슬라이드 보시면, 예.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저희가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센스, 예, 20번, 예, 20페이지요. 예, 20페이지. 슬라이드 20입니다. 예. 예. 보니까 이 제품 빨간선에 있는 저것이 스캐너입니다. 근데 뭐 부품처럼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안 보이는 스캐너,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슉슉슉 하는 거 있죠. 예. 평판 스캐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페이지를 이렇게 종이를 끌어당겨서 스캐닝해주는 아주 조금 비싼 모델도 있는데, 비싼 모델의 스캐너죠, 실제로는. 이 스캐너가 껍데기 플라스틱을 다 버려버리고, 프레임을 버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스캐너라,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 업체가 그 원래 그런 스캐너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강점 있는 업체죠.
예, 한틀이 그전에 만들어 팔던 제품입니다. 상업용 이게, 하는 거는 예. 예. 위조스피어 감별 그 맞습니다. 스캐너를,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예, 분해를 해서 실제로 제품을 저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 21페이지에 보면요. 예. 저희가 이게 21페이지를 예. 보시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USB 장치에 노트북에 탁 꽂았어요. 꽂았더니만 바로 그 장치 이름이 뜹니다. HGS 3000 스캐너라고요. 예, HGS 3000. 이건 그 모니터 상에 떠 있는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좀 흐린데요. 21페이지예요. 예. 이렇게 노트북에 표시가 되는 거죠. HGS 3000 스캐너라고. 그래서 그 HGS 3000 스캐너는 어떤 모양새냐? 22페이지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야, 이게 요거. 한틀이 만들어 팔던 HGS 3000입니다, 이게. 이 스캐너를 사실은 껍데기를 버리고, 몸체를 버리고,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 집어넣어버린 거야. 안에,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그 장치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스캐너는 600dpi라고 하는 아주 고해상도의 칼라 스캐너죠. 칼라 스캐너. 이 칼라 스캐너를 그냥 장치 안에 넣어놓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벗었을 뿐이지, 그냥 스캐너를 그대로 넣어놨다. 그럼 이 투표지 분리하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가 종이를 옮겨줄 뿐이지, 이런 것은 결국 이 스캐너가 했다는 거죠. 자, 조금 있어 보시죠. 예.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대구에 계시는 최영호님이 집회 용품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끌고 오시면 됩니다. 아마 대구에 내일 차량 시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그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 내일 시위 전국 일정, 주요 전국 일정을 바로 일면 톱 기사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아까 올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나 이때는 꼭 전국 시위 일정을 예, 메이저 신문들이 안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시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센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이미지 센서 뭐 이렇게 마치 그 인베디드 장치가 뭔가 이미지 처리하는 양, 뭔가 개발되었는 양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제 2004년 뭐그 이전에 아마 진행이 됐을 텐데 어느 순간 국민을 속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예. 자,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본인이 좀 익숙하게 가는 그런 그 SNS 페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참가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세상에 올리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방송이 송출되는 것 자체도 뭐 현저하게 줄여나가는 예,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같으면 뭐이 방송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유튜브 환경이 너무나 악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이 제품을 상당히 주력 상품으로 팔았더라고요. 한털 시스템이. 예, 한틀이 그 한글과 컴퓨터에 사실은 매각되기도 하고 그 자회사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한틀이 이렇게 뭔가 저 대주주가 변경되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그 기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지금 뭔가가 기술적인 그 타협이 선관위가 그 오더를 내리고 실제로는 그 한틀이 거기에 수긍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왜곡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기술적 왜곡이 한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분류기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오더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 때문에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3번을 보면은 원래 이 상품이란 것이 위조 수표 감별 기능용으로 사용을 많이 됐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예, 그 제품 그대로입니다. HGS 3000이고요. 결국은 위조 수표 감별 기능.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요자가 위조 수표 자체가 이제는 통용이 안 되고 고액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위조 수표 감별 장치 위조 수표를 좀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매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아마 이것을 포기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의 엑스칼리버님이 어떻게 질문을 던졌는가 하니까, 비전 간별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위조 수표 감별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스캐닝만 해서 뭐 그냥 위조인지 아닌지 그것은 크게 한번 놓쳤다고 해서 별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바꿨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만 투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고 이미지 처리를 그것도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운영체제 노트북이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는요. 그 외부에서는 어떤 뭐 해킹 가능성에 그런 것도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 자료만 보이니까 본과사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조금 시청자들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으네.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제 그러면 저 얼굴 좀 보시죠. 봐야 뭐 나이 들어가는 남자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제를 하니까 가끔가다 너무 이렇게 정보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PPT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하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빽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얼굴 봐! 이렇게. 그러면 또 제가. 가끔가다가 PPT도 보여주시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오퍼레이팅 막 하면서 이렇게 뭔가 까먹죠.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메인보드, 두 번째는 스캐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남은 거가 이제 USB 허브 문제죠. 이제 허브 문제를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저 준비한 게 25페이지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단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모델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모델에는요. 2010년 모델이 이랬으니 2018년 모델은 더 심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USB 2.0 허브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보니 좋다고 하니까 자꾸 얼굴을 보여주겠습니다. 25쪽인데요. USB 2.0 허브 문제인데요. 지금 바로 26쪽을 가시면 허브를 제가 이렇게 실제 쓰고 있는 허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USB 2.0 허브인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허브에다가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면 통신이 되거든요. 이게 그럼 뭐 통신 확실하네요. 기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겁니다. USB 허브를 쓰면 저렇게 노트북 휴대폰에 탁 꽂는 순간에 그냥 통신이 돼 버리는데 통신 기능이 있니 없니로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 뭐 그래서 사실 뭐 게임 끝났네요. USB USB 허브를 허브를 쓴다는 준다는 게 그냥 그거는 바로 IM 통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와 통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신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냥 확 열어놓고 그다음 심지어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노트북 그 노트북의 운영 체제를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윈도우 10에 뭐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뭐 저기 자연 소멸 그러니까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뭐 투표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을 딱 조작할 수 있도록 아니면 투표 전에는 이 프로그램 돌아가다가 투표 끝나면 싹 지우고 흔적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스케줄 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그건 누가 하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심지어 또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정비 사업이란 걸 최근에 끝냈을 겁니다. 한 6천만 원 정도 가량 주고 입찰을 해서 진행했는데 아니 재판 중인데 투표지를 분류기를 정비하는 게 그것도 2년에 한번 하루 써놓고 정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 그 제가 열심히 말이 안 여기 된다고 보니까 얘기했는데. 김영봉 봉봉님이 오늘 그 허브 컨트롤러, 허브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조작기에 대한 설명이 100% 이해가 됐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 쓰고 있는 걸 보여줘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예, 이걸 지금 보여드리니까 다. 중앙선관위에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비상식적이고요. 기술자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권이 워낙 회개하니까, 이 정권이 워낙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엑스칼리버님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그 답을 좀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비전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이미지 처리를 해서 불량을 판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품으로 만드는데 노트북으로 하면 처리 용량 문제를 놓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RS232가 노트북이나 하는 통신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거네. 예, 보통은 비전 시스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주 억대 그 카메라를, 사실은 반도체 공정에는 거의 억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불량 판별하는 그런 카메라들은. 그리고 그것은 전용 아마 그 컴퓨터 시스템을 붙여서 처리하고요. 지금,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그 만든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노트북과 옆에 두고, 스캐너를 옆에 두고, 이렇게 분류기를 처리했다. 이러면 결국은 로직에 따라서 1번이 2번 되기도 하고, 2번이 1번 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2018년 모델에서 보이는 뒷면의 모습입니다. 예. 이 2018년 모델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USB 이렇게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무려 4개, 플러스 1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분류기에 USB를 연결하다니, 노트북이구나. 이렇게 노트북 분류기구나. 노트북 조작기구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뜯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연결 상태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칩 구성을 몰랐었는데, 이 확정한 거죠, 이제. 이것을 확정한 겁니다, 저희가. 그게 땅땅땅 한 거네요, 그냥. 예. 아. 2018년도 모델에도 허브 들어있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오늘 우리 인터뷰 가운데서. 예. 그게 총 그래서 저희, 5개네요, USB가. 예, 이렇게는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안에, 내부 안에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실제로는. 그럼 그래서 이번에,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면 그냥 뭐 오만 짓을 다 하겠네.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 2014년, 10년 모델에는 4포트짜리가 있었거든요, 칩이. 저희가 확인한 게 4포트짜리입니다. 그런데 2018년 모델에는 아마 8포트짜리나 10포트짜리 칩을 붙여놓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새 모델이니까 USB 포트를 더 과감하게 많이 붙여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멍만 해도 벌써 4개가 되니까, 밖에서 보이는 것만 4개니까요. 안에는 더 많으면 한 18포트짜리 칩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8포트 정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뭐 이렇게도 추측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통신 장치가 있네, 없네는 장난이죠, 장난.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USB 포트도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로, 뭐, 해킹이 되지 않는다, 통신이 되지 않는다. 그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USB 포트가 개방되어 있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그것도 조작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요, 그 노트북과 그 스캐너가 USB 허브를 거쳐서 실제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이는 고좀 것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지금 이 포트 보이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 다섯 개 보이는 이 부분 외에 별도로 실제로 그 스캐너하고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안으로. 예. 안으로. 보통 보면, 노트북에 보면 한쪽 면이 USB 포트가 있고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확하게 실물을 못 봤으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노트북을 싹 슬라이드해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집어냈죠. 끄집어냈을 때, 공성감 TV에 보면. 끄집어냈을 때그 왼쪽 펜, 그 모서리에 USB 포트가 콱 꽂혀 있었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우리가 구석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꽂혀서 그 USB 포트에 꽂힌 것이 결국은 지금
스캔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퍼즐들이 다 조합되네요. 예. 공성감 TV에서 찍었던 그런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 뭐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된 거네. 저희도 처음에는 뭐 사진만 봐가지고 이걸까 저걸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직접 뜯어봤지 않습니까? 2010년 모델이지만 직접 뜯어보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28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차분하, 이거 참, 이 28, 29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 지금 이제 28쪽하고 29쪽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비정상입니다. 예. 이게 비정상이고요. 그 29쪽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주시면, 예, 29쪽 먼저 정상을 나왔습니다. 또 봐야, 예, 예. 비정상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29쪽을 보여주시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을 완전히 벗어나버렸다. 벗어나서 아주 편법, 아주 반칙, 비정상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하네요. 이두 가지가. 예. 예. 예,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를 기술자들이 딱 보면 대반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에 내부를 커넥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성환이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상적인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였어요. 사실 말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단순한 계수기 장치다. 그냥 은행에 가면 총 지폐 계수기처럼 드르륵 하듯이 그렇게만 해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분류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비정상, 그 28쪽에 보면 비정상의 그 다이그램처럼 되면 이건 분류기가 아니라 이건 조작기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게 오늘 이 정말 인터뷰의 하이라이트이자 정점이자 절정이자 앞구는 이 28과 29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뭐 거의 그냥 예, 딱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이게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28쪽을 보시면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 예. 예, 이미지 센서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이미지 센서는 부품으로 있어야 되는데, 부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스캐너라는 거죠. 옛날에 이 쓰던 스캐너. 위조 지폐 간별 장치에 그걸 그냥 데려다 와가지고 집어넣은 거네. 모듈로 그죠. 몰래 숨겨놓은 거죠, 사실은. 예. 숨겨놓은 거지. 이걸 뭐 그렇게 하고 이걸 이미지 센서라고 우기는데 이미지 센서 아니고요. 완제품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USB 2.0 허브를 허브에 바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돼 있고 이것이 LG 그램으로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노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멋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으시니까. 이것은 지금 이 기계 장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아, 이게 예술이네, 사기라는 예술. 거죠. 예술이네. 그리고 실제로 USB 2.0 허브를 보드에 붙여놓으니까 마치 기계장치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그 USB 2.0 허브를 왜그 기계장치에다 장착을 해놓고 마치 기계장치에서 연결된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LG 그램이 다그 뭐야, 분류, 1번, 2번 분류 다 처리하고 결국은 MCU에다가 이렇게 하얀 선을 따라서 명령만 하고 있었죠. 1번 표로 보내라, 2번 표로 보내라. 그리고 MCU와 FPGA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스위치, 게이트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종이가 들어가는 길목을 여는 스위치들이 1번, 2번 열면 그렇게 그 캐비넷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번 표도 2번으로 명령만, LG 그램 명령만 하면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LG 그램이 왕이네요. 나머지들은 그쵸, 다 예, 이게. 슬레이버들이네. 네, 슬레이브. 이렇게 슬레이브라고 제가 마스터와 슬레이브인데, LG 그램이 원래 마스터가 아니었는데, 이 성관이가 말한 것은 분명히 마스터가 아니었어요. 결과를 보여주기만 한다. 뭐, 부동할 때 뭐, 좀 이렇게 시작할 때 뭐, 누르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알고 이야기했잖아. 보니까, 예, 네, 사기라는 거죠, 사기. 이런 대국민 사기를 벌인 거죠. 이뭐 행사 콜롬보가 울다 가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상. 정상을 보이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거든요. 지금 성관이가 말했던 것,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것입니다, 이거. 스캐너가요, 스캐너에서 진짜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
스캔으로 또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FPGA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센서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캔으로 존재하면 안 센서가 되고, 이미지 센스로 존재해. 스캔으로라고 한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를 읽어서 FPGA나 MCU로 보내야 됩니다. 이미지를 보내면. 근데 그러면 이 FPGA와 MCU는 아주 고성능의 MCU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난항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프로그래머도 노트북에서는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크고 뭐 CPU도 크고 이러니까 쉽게 프로그래밍 가능하지만 이 조그만 칩 안에서 조그만 거.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압축을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아주 최고 극난이도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고난도 그렇게 기술이 하다 보니까 필요하겠네. 고난도 기술이. 이걸 개발하려니까 몇백억씩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 가망이 없는 거죠. 만약에 개발기가 1년에 100억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출시를 못 해버린다. 그러면 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돈은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 상황을 아주 초고난이도의 기술 개발 상황을 벗어나고자 정상적으로 개발 안 해버린 거죠, 이걸. 그래서 이제 FPGA MCU를 거쳐서요, 게이트 스위치를 직접 MCU가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MCU가 칩이 명령을 해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명령을 칩이 하고 있는 상태면, 이 MCU가 직접 명령하고 프로그램 판단해서, 스위치를 열고 닫고 1번으로 2번으로 보내는 상황이면, 이건 조작이 좀 어렵거든요, 실시간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불가능한 게 어렵죠. 아닌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보통은 이건 신뢰를 합니다. 이렇게 임베디드 스탠드 얼론으로 이렇게 개발돼 버리면 그건 이제 칩을 프로그램 그 바꾸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쉽게 뭐 1초 안에도 바꿀 수 있지만 이 MCU는 만약에 그 이미지 처리하는 그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요. 적어도 30초에서 1분이 걸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새로 그 올리는 데만 로딩 하는 데만 그래서 그것도 하드웨어 장치에다가 프로그램 로딩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험도 있고 오류가 날 위험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하드웨어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돌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거의 조작이 안 일어난다. 저희들은 이걸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하도 그리고 이제 순간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승관이가 줄창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알고 기계 보니까 결국은 LG 그램이 다한 거네. 노트북에서. 사기죠, 사기. 전혀 투표 불이익이가 아니라 이건 이게 조작기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트북 조작기라고. 이게 팩트라는 거죠. 노트북 조작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 사회가 아는 자면 이건 K보팅이 아니라 K사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무 이 정보 통신을 하시는 모든 분이 이건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이건. 이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방송 보시고, 이걸 좀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주 단순하게 투표, 전자투표기, 아니란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 불류기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지 불류기를 보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LG 그램이란 노트북에서 컨트롤 되는 투표지 불류 조작기인 거죠. 노트북 조작기라고 저는 노트북 부릅니다. 조작기. 예, 노트북. 예, 노트북 조작기가 선거에 투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고요. 이걸 대국민 사기를 누군가는 그 2000 아마 14년부터 쯤 했을 때부터는 누군가는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죄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당사자들은 전부 저는 마땅히 국가의 녹을 받고 이 범죄거든요, 사실은. 이 국민을 속인 범죄.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이건 명확하게 이거는 매국노적인 범죄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2002년도부터 이제 전자개표기 사업이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신 조혜주 상임위원이 이제 과장
아마 그 당시 선거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주무과장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묵인하는 상태로 대부분 다간것 같아요. 거대한 이렇게 카르텔처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우리 그 분류 처리의 기술에, 전자적인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막연히 기계 장치가 잘 분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자들이 잘 개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심지어 중앙선관위 조혜주 이렇게 뭐, 특허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특허 문서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막연한 자신들의 기대감을 담은 특허가 있습니다. 그건 특허가 뭐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특허가 아니고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형식적 특허죠. 그 내용 문서를 보면 이 추진한 사람들이 디지털 전자기기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기술이 지금까지 아주 진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적용하려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개발에, 뭐, 1차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거의 대당폐 1억에 팔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기술 수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그 분류기를 만들려고 하면, 극악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5일 이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우리 K 보팅 기술을 믿었습니다. 사실은 이 그럼요. 극악의 기술을 뛰어넘었구나. 참 우리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피와 땀을 흘려서 개발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이거 기술이 중하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러면 저기 이제 오선지 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LG 그램은 LG하고 한빛 시스템 둘 가운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 LG 그램 컴퓨터를 납품 받아 가지고 한빛 시스템에서 한틀. 한털 시스템에 다 예. 하신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한틀도 그 책임이 피하려고 할 거고, 왜냐면,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G 그램은 노트북을 그렇게 납품 아래에서 납품했다. 노트북이니까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조직처럼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한틀은, 한틀대로 이렇게 그 위에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냥 사실은 슬레이브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마스터 이 안에 노트북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누가 만들었을 것이냐? 저는 한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틀은 그저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는데 하청일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 그 한틀 안에 있는 그 조직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문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를 분류 처리한 결과를 전송하는 버전, 또한 버전은 전송하지 않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라고 하는 문서조차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시작해서 2004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혼선을 빚습니다. 문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 혼선을 빚는데 심지어 한틀도 그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틀은 뭐 이렇게 개발이 너무 난해하고 힘들고 하니까 적당선에서 이런 장치를 개발하라고 하니 개발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노트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고 결국 부정선거를 주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정돈을 이제 30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예.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와 정상 임베디드 투표지 분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 위아래를 보시면서 번갈아가서 보시면 비정상은요, USB 2.0 허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드를 장착해서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이미지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너를 USB 2.0 허브를 통해서 바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죠. 이걸 감추고 있었던 거고요. 그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되냐? FPGA 또는 전용 칩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술이 집약된 전용 칩, ASIC이라고 하거든요. ASIC으로 만든 이 전용 칩을 통해서 보드에서 이미지 분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트북에서 합니다. 위는. 비정상은요. 그리고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는 매우 저가입니다. 이 저가가 800만 원에 납품한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초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통상 1억 정도 할 것이다, 대당.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막 추진해버린 겁니다, 예산도 없이. 예, 그런데 무슨 의도였는지는 벌써 이 선관위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원래 있던 시장이 아니고, 이것을, 이 가격을 결정한 것은 선관위다. 결국은 이렇게 저가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를 주도한 것은 선관위다. 당연히 업체는 비싼 것을 납품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정상 노트북은 보면 노트북 조작기는 지금 현재 선관위가 만든 거예요. 중간 난이도의 기술이면 됩니다. 중간 난이도의 기술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면요. 그 아주 초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칩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고난이도 뭐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펌웨어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난해해진다. 거의 어렵다. 뭐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면 우리가 신뢰를 할수 있으나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나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분류기를 전자기기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핵심 파트는 이제, 찐빵을 하면은 이제, 예, 뭐를, 뭐, 예, 핵심을 먹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것은 다음에, 뭐 사진만 간략간략하게 보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예, 예,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이미지 보드라고 이 32쪽에 있습니다. 32쪽. 그 넘어가면 33쪽에 이제 사진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미지 보드인데요. 이미지 보드인데 이것은 한털그 스캐너를 그냥 분해해서 여기다가 앉혀 놓은 겁니다. 이 보드는 뭐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털에서 이렇게 스캐너 안에 있는 부품을 뜯어서 옮겨놨다. 이게 이미지 보드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붙였거든요. 예, 스캐너 이미지 보드다. 그리고 이 그다음에 앞에 있는 그 전원은 그 그냥 아답터 SNPS라고 하는데 이 덩치 큰 것은 그냥 전원 장치고요. 예, 그것은 뭐그 그냥 기성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 그리고 드라이브. 이제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모터 드라이브 보드는 뭐냐면, 투표지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촥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스텝 모터는 이렇게 속도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보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뜯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적외선 송신과 수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개 가까이 됐는데, 저는 뭐, 이게 센서가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FPGA를 쓰지 않았나. 너무나 입출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이런 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모터 드라이버 보드가 이제 이게 한 3개가, 세 개. 똑같은 것이 3개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저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겁니다.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 USB 허브를 안에다가 장착을 해놓으니까 외부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보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USB 커넥터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가만 계시 이게 보시죠. 여기서 예. 예, 39쪽입니다. 예, 39쪽 봤습니다. 예, 왼쪽 39쪽에 보면, 오른쪽. USB 컨, 예. 39쪽에 보면, 예, 39쪽 봤습니다. 예, USB 커넥터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왼쪽에 있습니까? 이게 금속 색깔로 띄고 있는 가운데 부분 점에 보면, 그 이게 막 많은 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예, 제가 이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이 금속 부분이, 예, 보이네, 맞네. 금속 부분의 가운데 금속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USB 커넥터거든요. 예, USB 커넥터. 그러니까 그냥 안에, 기계 장치 안에 몰래 숨겨놨다, 스캐너를. 그리고 여기다 톡 연결해 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름도 보면 메인보드에 이름을 새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캐너 메인 컨트롤러 R 버전 18,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놨네요. 스캐너 메인 커넥터, 이렇게 코는 보통 커넥터거든요. 커넥 R 1.8 이렇게 1.8 해서, 이거 자수죠, 자수. 예 그러니까 스캐너를 연결하기 위한 그냥 커넥터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신들이 스캐너를 안에 숨겨놨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증거 물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사진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마무리하시죠. 예. 사진들만 쭉 보시면 이번에 분해했던 것들인데요. 좀 42번. 보시면 42번부터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외형이고요. 전체 분해했을 때요. 위를 다 뜯어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43번은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 모델 중앙선관위가 시연할 때 보여준 것과 거의 비슷한데 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SRAM 메모리라고 해서 단위만 많고 하지만 저게 좀더 기술이 집약되면서 저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메모리입니다. 외부 메모리. 저 메모리가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서 칩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저렇게 많던 메모리들이. 46쪽도 마찬가지고요. 46쪽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드가 실제로는 기술이 칩이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칩이 붙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능성 부품들이 싹 사라지고 많이 줄고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48쪽에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이었죠. 보셨던 이게 이 중요한 사진인 게 이게 이제 그 USB 허브와 USB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사진. 심지어 USB 커넥터가 내부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각 커넥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넥터까지도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안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전원 장치, 전원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이게 이제 저기 말씀드렸던 이미지 스캔에서 떼어온 부품. 저희가 이미지 스캔에서 그래서 51쪽부터는 계속 이미지 스캐너인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좀더 정밀하게 다 찍어봤고요. 이것도 51, 52다 이미지 스캐너의 부품들을 확대 촬영한 겁니다. 53쪽까지. 그래서 이게 이 분류기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죠. 스캐너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을 대충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5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캐너입니다. 부품을 떼온 겁니다. 56쪽도 스캐너를 저 확대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보드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나 했더니만 스캔에서 떼왔구나. 그리고 57쪽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캐너. 이 스캐너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만든 그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만든 부품이다 보니까 이 스캐너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다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강의했던 것보다 오늘 훨씬 더 하루 만에 훨씬 더 진보한 버전 같습니다. 지금 그때 어제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하루 한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USB 장치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잘알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도 다이그램도 조금 더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총론 지금까지 발표하신 걸또 계속해서 이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했지만 한번더 이렇게 정리정돈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훨씬 더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총론하시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좋은 도전 과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그 양질의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제 미디어A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내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분야라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이 제시를 하니까 오늘 방송 마치시면 꼭
미디어A님 채널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예 저희가 지금 그 투표지 분류기를 처음 때 접했을 때는 저는 실제로는 이게 그 선관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저는 생활 습관이 없어서 선관위가 그렇게 진지하게 그냥 단순한 그 분류기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엔지니어지만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대로 믿었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이것은 노트북 조작기다라는 사실을 구리 선관위 그다음에 시연 그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기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 그러니까 확증 물건이 없었으니까 확증을 못 했었는데 결국은 2010년도 모델 직접 뜯어보면서 이게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을 위한 장치다. 이 조작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분류기 안에 스캐너가 그대로 부품이 이렇게 스캐너가 마치 스캐너 이미지 센서의 모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제품이 완제품이 그 안에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USB 허브 컨트롤러를 그 안에 몰래 또 숨겨놨고요. 실제로는 보호도 형태로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감춰놨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트북을 그대로 연결한 상태. 그러니까 스캐너와 허브와 USB 허브와 노트북을 그대로 안에서 연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기계 장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투표지 분류기는 결국은 이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1680표가 1810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생겨나는 이런 분류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15 총선은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조작인데 이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은 결국은 아주 그 미세한 카운터 2표가 남는다든지 뭐 10표가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조작을 감추기 위한 어떤 뭔가 조작을 감추기 위한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류기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노트북을 프로그램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한테.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심지어 지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조작에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명백하게 보도에도 보면 스캐너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스캐너 커넥터.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한털이 국민을 그렇게 속였지만 자백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10월 23일에 열렸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그 상대방의 변호사분으로 나오신 대륙아주의 변호사분 말씀이 투표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증거인멸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참석하신 변호사님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해봤으니까 예, 두분 빼고 다섯 분이 예. 다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 정확하게 투표 분류기의 운영 프로그램은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참, 이,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검찰이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건데. 준비기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정식 재판이고 이렇게 그 속기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 한마디로도 이미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냥 어떻게 증거를 삭제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할수 있냐 이거죠. 이미 그러면 피고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선거 무효 사유가 이미 그 확정이 돼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재판은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예. 오늘 그래도 상당히 미디어 A님이 절제된 그런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꽝 치지 않고 이렇게 다행이다. 점점 인크리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당부는 안 드렸는데, 알아서 안 하시겠는데, 오늘 상당히 절제되고 자제된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예, 케빈 백님처럼 참 검찰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 압수수색을 해서 노트북을 포렌식하면 바로 이건 그 전부 체포각입니다, 이건.
노트북 분류기 안에 안에 노트북 프로그램을 이렇게 포렌식 하면 지운 것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에 쓴그 노트북만 확보가 되면 원래 그 확보해서 강제 수사하면 이미 부정선거랑 서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대법원조차도 선관위가 바라는 것은 종이 분류입니다. 종이 제표인데 종이로만 하겠다 이건데 지금 그이 투표지 분류기가 그 종이를 다 맞추는 역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끝자리를 맞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면 충분히 종이는 이미는 맞춰놨다는 거거든요. 개표 당시에 맞춰놨는데 안 맞는 것 때문에 끝자리가 이게 조작을 하다 보면 이제 표를 집어넣다 보면 과잉에서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그다음에 선관위가 피고가 재검표 수개표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제가 들었을 때는 이미 맞춰놨으니까 제발 요렇게만 해주고 끝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들리고요. 지금 이런 기계장치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서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정선거는 자백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상환 대법관님이 거의 예. 이 변론 준비기일 10월 23일 날 마지막 그 시간 됐을 때, 아,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11월 9일 날 수개표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김상환 대법관이 퇴정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퇴정해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 예. 회의를 하고 그렇게 그럼 11월 9일날은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오늘 보니까 검찰이 그 탈원전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 혐의에 관해 가지고 예, 그런 정부 종합청사 내에 있는 그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럴 때다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물론 대전지검이 하는데 보소,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당신들이 지금 해야 될건딱 하나다 이야기야. 그럼 선거사범 한 사람도 조차도 수사를 안한 검찰이 세상에 어떻게 검찰이냐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왔는데 오늘 미디어A님이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어쨌든 또, 예, 말씀하시죠. 지금 그 원전 문제로 감사원에 그 고발이 있고 나서 수사를 개시한 것은 그냥 뭐 겨우 신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이 정도의 1조가 넘는 그런 그 국고 손실 탕진이죠. 그냥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문서를 갖다가 파기한 사건이면 구속 그 영장 없이 일단은 뭐 바로 구속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긴급 체포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 444개를 예. 지웠으니까 예, 400. 이런 상황인데도 마치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체포나 구속 없이 그냥 압수수색부터 먼저 한다. 이건 정말 저는 국민들 눈을 그냥 아우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이 공무원들 희생양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중에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그 투표지 분류기도 마찬가지고 강제 수사를 즉각 해야 될 사유가 무진장 많았거든요. 무진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수사가 이 검사의 아주 고질적인 대한민국 검사들의 치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를 저도 검찰 개혁하는 것은 그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을 위한 그 검찰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계속 검찰이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지금 현 정권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검찰 개혁은 우리 그 애국 시민들, 자유 우파 시민들이 봤을 때이 검찰들이 검사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은 진짜 반내국적인 행위고 이건 조폭적인 행위고 검사로서는 수치거든요, 수치. 이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이 검사들이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이저뭐 폭탄이 또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저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니까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저야 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참 불러주시면 이렇게 또 정말 이런 인터뷰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가지고 밴드나 아니면 SNS에 적극 올려서 많은 분들이 실체를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유, 수일로 저, 예. 뭐, 어쨌든,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